귀여워. 내 가장 친한 친구는 할머니예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구나. 할머니와 사진도 찍고 춤바꼭질도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물건을 자꾸 숨기실 때가 많아요. 물이 장에서 나왔어요. 아이고. 여기 있던 거 어딨어요? 여기 녹음 있었는데. 뭔데요? 여기 제가 아까 오늘 여기 치워드렸었는데. 나가요? 예. 여기다 갖다 놓으셨구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엄마는 자꾸 울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걸까요? 어머. 지금 보고서는 춤을 따라서 하는 거구나. 근데 참 전화할 땐 금방 따라해요. 네. 내가 꿈이 아이돌인데 그래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그리고 할머니도 좋아하시니까. 따라 불러. 답 없는 널 만났다 who and me 내 진짜 따라 불러. 할머니 너무 어려운 부르시겠다. 엄마가 나오셨어요. 뭘? 냉장고를 어? 잠가 놓으셨네요. 어? 아니 왜? 저 자전거 잠글 때 쓰는 자물쇠인데. 어? 그냥 건망증이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 증세가 이상해지시니까 저희가 모시고 간 거죠. MRI 검사를 하니까 치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냉동실에 있는 걸 전부 다 꺼내놓으셔서 다 숨겨놓으시고 어디다가 뭐 옮겨놓으시고 그러시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냉장고 문을 다 잠그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할머니 때문에 저렇게 다 아쉬웠구나. 겉으로 보기엔 전혀 몰랐어요. 되게 밝아 보이시고요. 어머니 데려왔죠.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식사 안 하셨어요? 먹었어요. 식사하셨죠? 예, 먹었어요. 여기서 식사하셨죠? 예, 먹었어요. 잘하셨어요. 식사하셨죠, 진짜? 네, 예, 저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단기 기억이 굉장히 많이 상실이 돼 있는 건데요. 네. 우리 커피 마시는데 커피 잘 갖다 드릴까요? 네. 갖다 드려요? 네. 커피 약속서 있어요? 예. 커피 드실래요? 네. 몇 분이요? 다섯 분? 네. 아니야. 다 했어요. 식당으로. 밑에 식당이 있다. 물만 드시고. 커피 갖다 드릴까요? 커피요? 밤낮에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해요.
오셨어요? 아이고. 왜 가지고 내려가셨는지 모르시는 거야. 저 화장실 갔던 무슨 예전 화장실 컵이었나요? 네. 예. 안 먹지. 안 먹지. 희망 고문 아닙니까? 희망 고문. 아이고. 아니 진짜. 아니 물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로? 아 거기 물이 있어요? 물이 왜 저기서 나와요? 아 물이 살아. 어머. 아 그 자리를 모르시는구나. 여기 있던 거 어디 있어요? 여기 녹음 있었는데. 뭔데요? 그 여기 제가 아까 오늘 여기 채워드렸었는데. 나가요? 예. 어디다 넣으셨을 텐데. 아 예, 어떻게 제가 일단 제가 찾을게요. 예. 녹음 요만 먹거든요. DJ 아 여기다 이거. 녹음 요만 먹거든요. DJ 아 여기다 이거. 아이고 손녀가 딱 바로 찾네. 바깥에 이렇게 내놓으시면 되는데 꼭 어디다 넣으시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조심성이 있으시니까 잊어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아. 장모님이 이제 72년도에 처음에 수원에서 식당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가 많이 급격히 심해지셔서 이제 집사람이 식당을 계속 이어서 하게 된 거죠. 오, TV에서 나오셨어요. 오, 와. CCTV까지 해놨나 봐요. 어머님이 또 사고 날까 봐. 네. 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예지야 할머니 밖에 나가신다. 내려가 봐. 아유 우리 예지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사실 이제 운동 삼아서 좀 나가셔도 좋은데 기억을 못 하시니까. 방향 감각을 잘 모르시잖아요. 할머니 뭐해? 나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올라가자. 올라갑니다. 집에 항상 긴장 상태가 되죠. 습관적으로 계속 보게 되죠. 이제 나가시면 어떡하나 이제 보게 되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셨나 이제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CCTV를 달게 됐는데 진짜 이게 뭐 습관적으로 계속 CCTV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러니까 왜 집에 뭐 다른 환자분이 계셔도 환자분이 계시면 뭐 모든 게 다 그분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치매 환자도. 어머니, 나 소영아가 갔다 올 테니까 혼자 있어. 조심해서 와. 오래 있지 말고 와. 사랑해. 그래. 어머니 식사로 내려오세요. 식사하시러 내려오세요. 아,
항상 그 패턴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 일하시던 생각... 기억이 있어가지고. 엄마 컵 닦지 마. 누가 컵을 그렇게 닦어? 세제를 묻혀서 닦아야지. 컵 닦지 마, 닦지 마. 앉으셔, 앉으셔. 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엄마, 엄마 닦은 컵 빼요, 다. 어, 너무. 이거 가시 다 발린 거니까 드세요. 한 번은 밥 없었어. 예. 걱정은 또 엄청 하세요. 이거 주시라고 이거. 응? 응. 엄마. 이렇게 물 마시노? 나니까. 그냥 바로 식구 하셨어? 네. 엄마 계속 물어보셨어. 이제 그만 물어봐. 아까 또 물어봤어? 계속 물어봤어. 물어보셨다는 걸 기억을 못 하시는 거잖아. 네네. 자주 안 와. 응? 안 왔어. 오늘 또 오신 거라고. 어. 근데 기억 안 나지? 내가 오는데. 왔다 없네? 응. 왜 엄마의 취재를 할 것 같아? 뭔가 내가 기억력이 없으니까. 뭐라고? 기억력이 없으니까. 어, 맞아. 어? 어 진짜? 그거는 또... 그건 조금 알고 계시네요. 근데 기억력도 없고. 기억력도 없고 통 모르니까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제 돈 관리는 네가 해라 그러고 저한테 통장을 다 넘기셨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그거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본인이 치매 오신 걸 아신 거고 치매 왔다는 말은 안 하셨는데 본인 딴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엄마 어디서 식당 시작했어? 어디서 있다가 여기 안양으로 이사 왔어? 안양 이성 거이지? 그건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고 어디서 이사 오셨냐고? 그래서 순천인가? 그럼 엄마가 사는 데고 태어나서 식당을 처음 하신 데가 어디냐고요? 응. 대학 수원에서 했어? 응. 도백이 나오는데. 응. 뭐라 딴 건 몰라도 우리 신랑하고 하늘나라 간 것만 알아. 아빠는 어디가 아팠어? 몰라. 충추 왔잖아. 그래서 왼쪽 마비 돼갖고 6년 동안 나 고생시키다 갔잖아. 응?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나 괜찮게. 지금 상황을 잘 알고 계시네요. 나는 너 고생 안 시켰으면 좋고 지금도 고생 시키지? 미안해. 어머. 미안해. 어머님이 알고 계시는 게 더 슬프네. 집은 찾아오냐? 요즘 잘 안 나가셔. 다행이지. 집은 잘 찾아오셔. 집은 이러면 택시 타고 오셔. 그래? 응. 근데 머리가 괜찮다야. 몇 년 전의 일이야. 남의 얘기를 하듯이 하시네요. 나가시는 게 제일 겁나죠. 예전에는 진짜 밖에 나가실 때는 막 3시간, 4시간씩도 안 들어오실 때 있으세요. 그러면 바짝바짝 타요. 점심시간이 되는데 안 들어오시면 밥도 못 드시고 계속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굴이 지쳐서 돌아오세요. 그럼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그럼 밥 막 진짜 허겁지겁 드세요.